안녕하세요. 이미조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랑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가 과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리법인을 봤을 때는요, 이 부가세 과세냐 면세냐를 봤을 때 좀 간단합니다. 바로 부가세가 과세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면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영리법인은 수입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죠.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거래도 있죠. 그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부가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른데요. 비영리법인은 부가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다. 자,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부가세 과세 의무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비영리가 대가관계가 없는 수입이 생겼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부금이나 회비 수입, 그리고 출연재산, 기본재산, 뭐 국가보조금 수입, 이런 것은 대가관계 없이 받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사업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가관계 있는 수입은 어떨까요? 대가관계 있는 수입은 또 사업성이 있냐, 사업성이 없냐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냐 없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까요? 보통은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이고 뭐 독립적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회적이다, 종속적이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회성이고 종속적이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에서 뭐 행사, 연중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자체가 일회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가세를 과세하냐 과세하지 않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질의들도 많고요. 그럴 때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근데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면세가 될 수도 있겠죠. 면세가 된다는 것은 면세 범위에 속했을 때는 면세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된 면세 거래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자, 교육 용역, 그러니까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얻은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미나를 한다, 우리끼리 내 돈을 받고 세미나를 했다. 우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를 해야 되죠. 세미나 참여비 받은 거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를 합니다. 근데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학교, 그때 교육 용역은 비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문화행사를 한번 볼게요.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나 박람회, 우리가 박물관 가고 입장료 내는 거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박람회 안에 있는 매점 운영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뭐 별도의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나 참가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또 과세 용역 체험학습비라든지 기타 과세 용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을 한번 볼게요. 연구 및 개발업 당연히 면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연구소를 비영리로 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사업에 맞게 연구를 한다. 새로운 학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우리의 목적 사업에 맞게 연구를 한다. 이러면 면세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공익 목적인 경우, 공익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면은 면세이다. 그래서 사실 구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여기 정도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